서울 순천향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겸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박혜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비밀의 숲 1은 사실 거의 본방 사수를 하고 진짜요? 2는 사실 이번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네. 이번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뒤늦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보셨나요?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요. 아, 네. 유튜브로 좀 짤로 이렇게 한 3, 4시간 정도 있는 거를 봤습니다. 네. 밤새서 봐서 와이프한테 욕먹고 뇌사막이 좀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작은 소음에도 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뇌섬엽이라는 게 이제 변연계 옆에 네. 구조물인데요. 네. 변연계는 이제 학습과 기억, 또 감정 같은 걸 관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인 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뇌섬엽이 발달을 많이 하면 조그만 소리에도 과하게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통증처럼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게 느낄 수 있게 뭐 설정이긴 해요. 근데 그럴 네네. 수는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뇌섬엽이 크기가 커져 있다든지 네네. 피질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강박 장애라든지 그런 경향을 보여서 드라마에서 황치목 씨도 그런 질환군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좀 발달한 사람들이 절제술을 시행하는지 실제로 임상에서는 수술까지 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고 이제 간질 환자분 중에서 뇌섬엽에서 시작되는 간질의 경우에는 뇌섬엽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간질 수술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드문 수술이기는 하고 뇌전증 중에서도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뇌섬엽 절제술을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아주 골드 스탠다드 치료로 인정을 받겠죠. 아, 근데 실제적인 효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뇌를 절제하면 아무래도 다른 후유증이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후유증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위에 손상을 받거나 절제를 하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동의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몸이 건조한 감정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뇌섬엽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환자군 중에는 정신분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있고 크기라든지 피질 두께가 정상적인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뇌섬엽 피질 두께하고 충동성이 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네. 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무계획적으로 한번 질러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그런 측면이 없어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절제가 되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뇌섬엽이 두꺼운 사람과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꼰대인가요? 꼰대? 네.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황신목 씨 같은 경우는 뇌섬엽 절제술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그런 충동성도 적어지고 절제되고 계획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황신목 씨처럼 이명 같은 걸 느끼고 쓰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간질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간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세미올로지라고 해서 의식을 잃거나 어떤 근육의 경련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 보여서요. 뇌섬엽이 특히 청력 기관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발달을 했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이명을 느낄 수 있고 청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을 이제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황순목 씨처럼 그렇게 네. 부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재밌게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드라마 의학 자문을 어디서 구하셨는지도 찾아봤는데 못 찾긴 하지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 황시목의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의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소리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이제 황시목 씨처럼 그런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은 정상이고 이제 그런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예민하게만 반응하는 분들이 뇌섬엽 절제술을 받는 경우는 사실은 정말 거의 없고 반대급부로 그 통증에 눌렸던 뇌섬엽이 제대로 활발해지면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뇌섬유업 종양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 보면 수술 이후에 오히려 학습이라든지 기억 기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억제해주면 부상작용 때문에 다른 기능은 활성화되니까 학습 기능이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가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 결과는 오히려 학습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역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들 대신해줘서 기능이 조금 활성화되거나 변화시켜주는 걸 말하는데요. 약간 돌연변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이제 학습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다. 천재가 됐어요. 네. 네. 원래 천재가 아닐까요? 뇌섬유 절제술에서 학습효과,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게 천재처럼 되면 요즘에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다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요? 드라마 중의 설정입니다. 자폐 아이들 중에서 가끔 천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2019년 그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의 이제 코디리 피아노를 들으면 그대로 치고 노래를 불러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약간 돌연변이처럼 가소성이 좀 달라져서 특정한 부위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드물죠. 그러면 이제 자폐 아이들이 대부분 천재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트레이닝 중에 경험을 했었는데 자폐아 환아가 이제 다른 치료에 다 실패해서 이제 방사선 수술을 측두엽에 받았었는데 자폐증 증상도 조절이 됐는데 지능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작가님께서 구성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건 곤란하다. 네. 네. 한 예입니다. 한 예. 네. 정말 따뜻한 배두나 씨 역할을 네. 예. 만나면서 뭔가 감정을 되찾아가는 듯한 그런 묘사를 보이고 있어요. 네. 대생이 되거나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발달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신경 줄기세포라고 해서 내가 손상을 받았을 때도 줄기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역을 대체해줘서 기능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자꾸 네. 그쪽 부위를 활성화시켜주거나 자극을 주면 사람의 그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듯이 뇌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실제로도 이제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가를 많이 하는 전문적인 요기 분들의 뇌 영상을 찍어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뇌섬유업에도 크기가 증가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통증을 참고 견디는 이제 이런 인내 시험 같은 걸 통해서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으로 뇌섬유업도 계속 발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드라마 재미있게 봤고 시즌 3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드라마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추리 소설을 또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3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황시무옥의 마음이 이제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개발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일정부